그거나 그 이야기나 한번 해볼까? 간만에 메모장 컨텐츠로 루스타크 패치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편의적인 부분 다 해가지고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컨텐츠는 무지성으로 시청자분들과 소통한 내용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고 가볍게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1. 명파 실링 교환 가능했으면 좋겠음. 10대 1 비율. 왜냐면 강화 안할 부캐릭 명파 실링으로 빼먹게. 2. 베템 원정대 통합? 단점 없지, 이거. 근데 이거 왜안 해줄까? 검사처럼 가문명 생겨서 닉네임 하나만 써도 됐으면 좋겠음. 아, 근데 저거는 약간 이거랑 좀 차단 대상자는 그냥 안 만나게. 아니면 닉 색을 다르게 해주던가. 아, 나 그리고 이거. 야, 이거 쓸 테니까 너무 무지성이면 단점도 말을 해봐. 카던 아바타 분해 시 옷감 한 개라도 줬으면 함. 아니, 수바, 이거 처먹는 의미가 없다니까. 이거 확률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야. 까놓고 말해서. 옷감 말고 분해 시 실링. 아, 실링 한 50만? 10만만 줬으면 좋겠는데? 카던 템포가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 아, 저거 인정. 카던 전투 템포 좀더 올려줬으면 함. 몬스터 이동 속도만 좀 붙여줘도 될것 같은데? 영지 셰프 요리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함. 뭔 수바 오마카세도 아니고 우리가 돈 내고 먹는데 왜 랜덤임? 어차피 무지성이니까 캐릭 분해권. 대신 나오는 재화는 원정대 귀속으로 딱그 캐릭에 들어간 만큼만 재료 리턴 해주기. 야, 내가 봤을 때 20%만 줘도 할 사람 널렸어. 현실적으로 40%까지 준다고 하면 할것 같다. 40%? 펫 방출하는 기능도 만들어줘. 펫창에 숑숑이 개꿀배기 싫음. 나도 지금 여기 붕붕이, 봉봉이, 숑숑이, 숑숑이, 통통이, 구데기 이러고 있거든요. 에바긴 함. 부대기는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무지성 관문저장 말고 관문저장 포기하게 해줘. 야, 적어도 인정이다. 요건 좀 괜찮을지도? 저런 기능은 근데 나는 지금 여기 로아 패치했으면 했는 것들 무지성이잖아. 근데 저건 지성인 것 같은데? 아, 무한버스를 해버린다고? 또 그런 점이 있네. 아, 이건 안 되겠다. 아, 근데 이건 진짜 이 비스무리한 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지? 통디 구인 구직할 때처럼 신청 나올 때 어필 메시지 쓸수 있게 해줘. 좀 그런 거 있기는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이제 파티를 이렇게 짜잖아? 그러면은 이 모직글 옆에 상세 정보 해가지고 뭐 보석 올 7렙 이상, 뭐 세급이 몇 이상. 아니, 근데 이 태그를 걸면은 서로 기분 나쁠 일은 없지. 님들도 막 어디 신청 넣었는데 막 거절도 안 해주고 계속 막 기다릴 때 있잖아. 보석 태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 근데 악추피 태그는 좀 애매한 거. 탕수육 왔어요. 탕수육 먹으면서 이야기나 좀 하자. 아, 씨발, 이건 쓰자. 야, 판매자 닉네임 공개. 이건 해. 씨발, 좀 해, 진짜, 이건. 이건 단점도 없지 않아요? 아니다. 야, 이거는 빼자. 아, 솔직히 마음은 닉네임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악세라는 거는 수박 파는 사람 마음이잖아. 근데 만약에 신규 캐릭 나왔는데, 신규 캐릭 악세 처음에 막 존내 좋은 거 나와가지고 한 200만에 올려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어. 지워. 안 돼. 항해 벌인 지 벌써 3년인데 해상 무역이라도 넣어서 실링이라도 벌게 해줘요. 항해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나는 굳이 이제 항해를 패치를 한다면 혼자도 아무 때나 할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강선이 형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걸다 존중하고 이 게임을 좋아하니까 다 좋은데 그 형은 너무 사람들 간의 추억을 만들어라. 혼자 만드는 건 추억이 아니야? 게임하는 사람들 중에 교대 근무하고 새벽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새벽에 와서 적적하니까 게임에서 사람 만나고 게임하는 건데 새벽에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 헬 컨텐츠 베템 무료화. 헬 컨텐츠 베템 무료는 나는 반댈세. 왜냐? 그 또한 시련임. 악사 있는데 헬 베템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난 몽지 있는데 헬 베템 무료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퇴퇴! 또뭐 있을까? 딱히 뭐 로아 일 잘하고 있나 보다. 뭐 아쉬운 게난 생각이 안 난다 별로. 로아는 끄기 싫음 지금. 야, 낚시나 돌리면서 녹아내 갈까요? 저 무슨 색이 갖고 싶냐고요? 그냥 뭐든지요. 근데 나는 날개까지는 괜찮은데 펫은 좀안 줬으면 좋겠다. 펫 말고 옷 줬으면 좋겠어, 옷. 아, 솔직히 펫은 수박 꺼놓고 다닌 사람이 절반 이상인데 그거. 벌써 1년이 지나서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딱
이번 주 차가 1년이야 딱. 형 내일은 벌써 1년 틀고 가야한 길 돌아주면 안 될까? 알겠어요. 한판 해드림. 의기양양 묵골기는 뭐임? 설마 내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니면은 이거 떴을 때 30분 안에 뜬 떠상에서 이거랑 교환되는 매물이 있어야 돼요? 걔 미친 컨텐츠를 만들어놨네? 근데 만약에 떠상을 봤는데 교환이 떴어. 근데 의기양양 물고기가 안 잡히면 어떡해? 의기양양 잘 나온다고요?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님들도 날개 잘 나온다고 했는데 나 안 나오잖아. 제 로아 지인이 투망 활성화됐는데 투망 안 던지면 키보드로 뒤통수 후려쳐도 합법이라고 했다고요? 자, 친구 불러와 볼래요, 잠깐? 자, 뒤통수 다. 야. 근데 왜 투망 안 하냐고? 스페이스바 누르기 귀찮아서. 낚시 왜 하냐고요? 저도 내실 좀 하게요, 내실. 저번에 편집장님한테 혼났습니다. 너는 무슨 로스트아크 방송인이라면서 세계 수입 그거 점수 실하냐고 막 하면서. 그래서 너는 내부 못하잖아요 했다가 등짝 존내 세게 맞음. 이런 좋은 영상 보내줘서 고마워요. 조니니님, 한 2주 전만 해도 카우스게이트 이만큼 열렸었는데 지금 이만큼 열렸네, 카우스게이트. 그거 같아, 약간 계란초밥. 계란에 김 올려놓은 것 같음. 강아지 금자고요. 산책 간식을 당신입니다. 아니 왜 금자 사진을 저따구로 찍어놨어, 수바. 금자 찌그러졌네. 바람 쐬고 막 가만히. 네, 저건 잘 찍었네. 나중에 이사하면 말티즈 한 마리 키우고 싶어, 진짜 졸라. 발타님은 그럼 개를 두 마리 키우는데 좋아하시겠군요. 노노노노, 나는 개보다는 약간 개인가? 마당이 큰 집에 가면 강아지 싹 가능이라고요? 야, 서울에서 마당 딸린 집 살 거면은 얼마 있어야 돼요? 마당이 아니라 집만 있어도 크크. 마당만 있는 집은 우리가 그걸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건 잔디밭이지. 형님, 포크나 붓방 갔는데 패트 한 통 사서 물어보니 반죽이랍니다. 이거 맞습니까? 아니, 방제에 써놨을 거 아니요. 아니, 방제가 쿠크 라폿 네 글자였습니다, 형님. 그럼 숙련판 아니네. 쿠크 라폿 네 글자면은. 내가 방송을 하면서 캐릭터 스펙업을 하고 가장 행복했던 게 뭐냐면 그런 트러블이 나는 던전에서 벗어났다는 거임. 항상 말하지만 배럭의 스펙이 좋으면 좋을수록 게임이 쾌적합니다. 내가 아무나 파티를 왜 안 하냐면 솔직히 그냥 반숙이 오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그거 좀 재밌어 보여서 지금 각재고 있는 노잼 만들려는 지금 뭐 수코의 무리들이 있음. 수코의 무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배우. 지금 그 무리들이 잠깐 사라지면 그때쯤 할 겁니다. 진짜 재밌으려면 반숙인 사람들이 와서 죽어야 재밌는 거야. 낚싯대 이거 전설 낚싯대인가? 뭔 낚싯대냐 이거? 미니게임 보상 획득률 증가, 미니게임 난이도 하락. 그러니까 내 거는 투망용 낚싯대인데 투망 안 함, 귀춘. 고고학은 왜... 야 님들, 제 고고학 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삽이 유구한 전통이 있습니다. 아마도 전 섭 세 번째 내지는 두 번째 유물 삽일 거고요. 이게 현금 16만 원짜리였습니다. 형님 은개들한테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영웅 이상 생활도구 수리는 수리 비용이 골드였다는 걸. 지금은 골드가 아니야? 맞네. 지금 실링이구나. 님들 지금은 유령선 갈 사람 해가지고 유령선 시간마다 가서 돈 벌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끼리 청새치 한 마리 잡겠다고 이때 청새치 파티가 있었습니다. 존내 돌아다니면서 잡는 거야. 근데 이 청새치를 잡을 때 여기서 유령선이 돌아다니거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순찰 돈다고 그랬어. 거기 잡히면 들어가서 수박 몹이랑 싸워야 돼, 강제로.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유령선 있지? 유령선 뜨면 튀어야 돼. 이렇게 잡히면은 이렇게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강제로 여기서 뭐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이럴 때가 있었죠.